오, 커피 한 잔 쏘냐. 대중에게 잊혀져 갈 때, 부부 출연, 행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소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최근 클라이맥스 측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 이와 더불어 KBS2 불후의 명곡 이미자 특집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풍성한 보컬을 선보인 그는 단연 믿고 보고 듣는 뮤지션 중 한 명이다. 1999년 1집 앨범 소니어 올 베스트로 데뷔한 후 탄탄한 보컬로 인정받으며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뮤지컬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디바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새로운 둥지에서 시작을 알렸다. 어떤 계기로 클라이맥스와 인연이 됐나? 전 소속사와 이별하고 좋은 기회에 현 소속사 클라이맥스와 인연이 됐다. 아직까지는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가 나 혼자다. 회사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행복하다. 불후의 명곡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불후의 명곡? 출연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건 행운이었다. 대중에게 잊혀져 가던 때에 다시 한번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에 감사하다. 출연 후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늘었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방송과 공연 외에도 뮤지컬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많아졌다. 불후의 명곡 출연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 모든 회차를 준비하는 나에게는 늘 꿈만 같다. 그리고 매번 준비 과정에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한다.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낀다. 명곡을 다시 재해석해서 부른다는 건 부담감이 크고 늘 긴장감의 연속이다. 뮤지컬 배우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뮤지컬은 내가 1집 활동을 할 때 에이콤 대표이신 윤호진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박할린 선생님께서 음악 오디션을 봐주셨고 좋은 기회로 캐스팅이 됐다. 헤임이라는 작품으로 뮤지컬을 시작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잘 몰랐던 때라 그냥 멍한 상태로 연습을 했고 공연을 했다. 그때 나를 캐스팅해주시고 믿어주신 윤호진 교수님과 박할린 선생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다. 뮤지컬 배우로서의 활동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가? 두 분야를 오갈 때 제일 힘든 점은 창법이었다. 뮤지컬 할 때 노래 발음은 매주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관객들에게 잘 들릴 수 있게 해야 해서 힘이 많이 들어갔다. 반면 음반 노래를 녹음할 때는 과장된 발음을 빼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 작품과 음반 활동이 겹칠 때는 둘 다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걸 느끼겠더라. 목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틈을 주며 병행하게 됐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가수 소녀의 모습을 다양한 무대에서 선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완성도 높은 앨범으로 대중에게 선보일 것이다.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고픈 아티스트가 있는가? 얼마 전 부르회 명곡 녹화장에서 처음 뵈었던 박재정 씨와 존박 씨랑 노래해보고 싶다. 여자 가수는 에일리와 정훈이 선배님과 함께 노래를 해보고 싶다. 꼭 이루어지길.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하다. 팬분들은 늘 제게 든든한 존재다.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